비싼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이 왜 비싼지를 알고 싶어집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싼 물건을 보면 왜 비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유 없이 비싸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아니 이게 이 가격인 건 이걸 이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단 얘기잖아. 왜? 이런 거. 이걸 왜? 그런 거죠. 왜 비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진짜 뭐 유명한 사람은 똥을 싸도 뭐였대? 원래 갑자기, 말이 뭐였더라? 갑자기 똥을 싸라 유명해질 것이다 아닌데. 원래가 뭐지? 유명해져라. 그럼 사람들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이거였나? 아 맞는 거 같아요. 그죠 그죠. 박수를 그게... 쳐라. 유명하면 사람들이 똥을 쌀 것이다. 이게 섞여가지고 막 온갖 말도 안 되는 버전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니 심지어 그런 것도 유명하다는 이유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물며 이제 막 악기나 이런 것들이 막 비싸고 막 이러면은 아니 뭐 만든 사람이 대단하거나 그렇죠. 나무가 엄청 특별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무슨 시그니처인데 뭐 사인이 뭐 특별하다거나 아니면 오래됐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방 기타에 기대하는 것들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막 돈 한 7, 800 한다. 그러면 뭐 그 정도 뭔가가 있겠지. 그렇지. 사람이 대단하든 뭐 잘 만들었던 뭐가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명엄 씨는 이제 뭐 물건값을 보고 나서 뭔데 이 가격이야 이랬던 게 최근에 뭐가 있어요? 아 저는 좀 그런 얘기지만 알파 프로 알파? 아이팟 아 아이팟 프로 알파 프로 같은 경우에 애플 제품은 왜 비싼 거죠? 그러니까 왜 비싼 거지? 애플 제품은 비싼데다가 뭔가 약간 다른 서비스까지 그 파는 그 스킬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다 팔잖아, 다. 맞아요. 근데 사 사람들이. 맞아요. 그 왜 사는 걸까? 간지. 아, 그렇죠. 애플의 어떤 그 감성과 그 애플의 일원이 된다는 어떤 그 생태계 안에 내가 들어갔어. 에 대한 약간 그런 그 것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애플을 쓴다라는 거에 대한 애플 유저라는 거에 대한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불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 공방 기타들도 약간 그런 느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쓰고 있는 이 기타 브랜드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렇죠. 프리미엄 이런 것들도 내가 같이 누리기 위해서 그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는 이제 진짜. 조금 달라진다. 자 오늘 저희가 리뷰하게 되는 이 로자우드는 그 중에서는 이제 저렴한 모델인데 로자우드 RB28 커스텀 오늘 리뷰를 할 거거든요. 이거는 916만원에서 할인도 시원시원하게 쳐줍니다. 25% 할인 적용된 가격이 687만원 25%를 깎아줬어. 근데 687만원 25%를 깎아준 게 한 230만원 정도 깎아준 거거든요. 와. 지금 이게 미쳤죠 진짜. 거기다가 뭐 몇십만원 더 하면은 빈티지 살 수 있어요. 프루크 나 아, 맞아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자꾸 요새 그 공방 기타들 뭐 깎아주면 프루크 값이야. 그걸 맞아 깎아주면 프루크 값이야. 자 오늘 RB28이 그래서 할인해서 687만원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RD28 커스텀 요게 687만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의 문제작 HD35 커스텀 이게 25%를 깎아줬던 1190만원이 되더라. 맞아요. 원래 가격은 1587만원 이거는 그러니까 깎아줬는데 거의 레드급을 깎아준 맞아요. 거죠. 프로크 레드급을 400을 깎아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오늘 과연 얘는 왜 이 가격일 것인가. 그렇죠. 이거를 알아보는 어떤 탐험을 우리가 오늘 해볼 생각입니다. 자, 도대체 어떤 브랜드인데 로자우드에 대한 브랜드 소개 저번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 로자우드가 체코 최고의 기타 제작가이자 이것도 체코 거야. 네. 아. 그렇습니다. 메이비 체코입니다. 체코 잘해요. 잘하네. 기타 명가야. 체코. 오, 잘하네. 그 집 잘하네. 그 집 진짜 잘하는 집이야. 맛집이야. 잘하는 기타 맛집 체코. 이게 로만 자이체크라는 이 분이 세계 10대 제작자 중 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10대 제작자를 엄청 찾아봤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게 약간 도시전설 같은 거라 맞아요. 10대 제작자가 누구누구다라고 정리된 문서가 없다. 없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혹시나 이거 뭐 무슨 그 뜬 소문으로라도 아니면 뭐 검증되지 않은 맞아요. 자료라도 혹시나 출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공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본인이 꼽는 10대 제작자가 누군지 그냥 뇌피셜로 자기 마음대로 써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프리워 마틴의 가장 근접한 기타를 만든다고 정평이 나 있는 제작자고요. 그리고 이게 워낙에 만드는 기타 대수가 적어가지고 더더욱이나 그런 희소성 때문에 더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빈티지 마틴의 D28, 528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애초에 공공연한 그쪽에서도 이제 뭐 밝히고 있는 그런 제작 의도고 그럼 모델명만 봐도 기본적으로 그렇네요. RB28, 뭐 RD28 뭐 이런 게 다 D28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리머 마틴 이런 빈티지한 그 옛날 어쿠스틱 기타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로자우드 아주 좋아하지 않으실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RB28 커스텀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할인가 687만원 메이드 인 체코입니다. 전장은 101.5cm, 무게는 2.13kg, 두께는 110mm, 구프레트 뜰레는 76mm, OM 바디입니다. OM 바디. 상판은 그러니까 5인 바디 치고는 약간 딥바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좀 커요. 네. 이게 상판에 알파인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측구판에 피겨드 인디안 로즈우드고요. 넥은 혼두라스 마호가니 그리고 헤드머신은 니켈 플레이티드 웨이벌리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콜링스하고 좀 겹치는 그런 맞아요. 네, 스펙들이 좀 보이네요. 너트너비 44.45mm. 지판은 에본이고요. 스케일은 644mm입니다. 특이사항 오리지널 하드쉘 케이스 히스콕스 케이스 같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 목젖 보시면 상당히 네. 열심히 깎아놨죠. 네, 아주 그냥 그렇죠? 뭐 고급지게도 깎아놨네요. 네. 그리고 저 그 로즈우드 결이 진짜 뒤쪽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결 이게 진짜 와 소리가 나오는 와, 그런 잘 만들었다. 네, 정말 좋은 결과. 메이플 바인딩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들어보죠.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지 네. 궁금하다. 우와, 진짜. 아, 우와. 여러분 제가 왜 놀랐냐면요 이게 사운드가 우와 이렇게 막 화려해 또는 막 아, 음이 많아 이게 아니라 녹음된 소리예요. 맞아요. 장인의 그런 어떤 이게 이거 저거 보여드리고 싶다. 이거 이게 거의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가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 사운드를 잘 수음해 놓은 느낌. 아 이게 예전에 저희가 549만 원짜리 했을 때 디커스텀 했을 때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9.5가 나왔었던 이유를 알겠네요. 10대 장인 될 만하다. 포스트 마티니즘 9.5 나왔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보헤미안 레트로가 여기 579만 원. 이것도 9.5. 내 괜찮네. 마음에 불어온 지름바람. 저는 스트로자우드 뭐 이렇게 드렸었는데 너 이게 어쨌든 이 두 대 했었는데 둘 다 9.5야 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처음에 우리 풀크 처음 했을 때 그 느낌이야. 맞아요. 걔 9.5 계속 9.0 계속 9.5 나오다가 네. 아 근데 이게 687만원 그때 했던 것보다 가격대가 100만원 정도 더 맞아요. 올라갔잖아요. 와 근데 이 중후함이 진짜 와, 장난이 아니네요. 이건 깊이가 있네요. 네 진짜 그 우리가 마틴에서 기대하는 어떠한 그런 중저음대에서 오는 그런 감동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충분한 어떤 하이대역의 디테일 맞아요. 거기다가 방금 말씀하셨던 굉장히 안정감 있는 밸런스 딱, 밸런스 깜짝 놀랐어 방금 아까 뒤치다가 G로 갔는데 이게 기타가 오? 로우를 좀 만졌나 그러니까 싶은 생각에 로우 살짝 해놓은 것 같은 그 느낌이 싹 들면서 물론 이제 OM에서 주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겠죠. 밸런스 진짜 좋아요. 밸런스 진짜 좋네요. 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그래도 베이스가 없지 않아. 와 소리. 와 이거는 진짜. 이거 녹음 받아온 것 같지 않아? 튜닝 봐. 되게 뭐랄까 좀 선한 콜링스 같아. 아, 그렇지, 맞아요. 우와. 아유, 대박이다. 제가 콜링스를 늘 일러서 남삼나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이 쳐주면 좋은 기타. 직접 쳐봐요. 이거 콜링스보다 약간 편해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나삼나일인 것 같아, 느낌이. 진짜 편하죠? 와.
근데 진짜 뭔가 와 진짜 평화로워 마음이. 얘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부담인데 부담이 하나도 없네. 네. 진짜 좋네. 어 진짜 내가 치고 싶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 이렇게 튜닝이 이렇지? 아름다운 사운드. 지난 시간에 쳤던 그 코드 한번 쳐주세요. 하이코 하이에서. 아 이거요. 와 아름답다 얘도. 이건 진짜. 그것도 하나 해줘. 이 스트로크 열. 아 이로 한번 가볼까요? 네. 좀 이게 열어서. 여기서 6번 줄에 개방형을 딱 치면은 이게 바디가 더 울기 때문에 원래 볼륨이 살짝 커지거든요. 네. 그게 없어. 이게 마지막에 하고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이 가. 미친 밸런스. 아 약간 좋습니다. 세션들 있었을 때 엄청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자기 마음대로 쳐도 이게 튀지가 않으니까. 어 다음 시간에 그렇게 되니까 드레드넛이 너무 기대된다. 드레드넛 스토크 사운드가. 자 이거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 약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세션맨이 치셨던 곡이니까. 네. 네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 샘리 선생님이 맞아요. 네, 연주를 네. 하셨던 건데 큰돈 많이 걸어서 치셨거든요. 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로저우드 RB28 커스텀 뭔가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콜링스의 느낌 내가 치고 싶은 그런 기타. 네 로저우드 정말 지금까지 계속해서 9.5가 나올 만한 브랜드였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걸 이제 스쿼드로 돌려볼 건데 기대가 됩니다. 한주평 명호씨부터 드릴게요. 네 이거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프를 걸어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컴프까지 포함되어 있나봐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컴프 포함 가격 뭐랄까 이 뭐 다른 브랜드들의 이미지를 이렇게 뭐 언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로저우드의 그렇게 좋은 뭐 접근 방식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인지도가 로저우드가 그렇게까지 많이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다른 브랜드들을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마틴과 콜링스의 장점을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콜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저우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한테 더 뭔가 많은 대수 리뷰가 쌓이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아시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로저우드에 대한 그런 독립적인 이미지를 분명히
인지를 하실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좀 유명한 것들이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없이 사운드 36. 네. 가성비 11. 어쩔 수 없죠. 저 10 줄려다가 10 줄려다가 그래도 가성비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 편의성 14, 디자인 14, 총점 75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동일해요 여기까지. 같아요. 네, 그리고 편의성 13, 디자인 14, 그래서 총점 74점. 평균 점수는 74.5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것 중에 가장 비슷하게 나왔어요. 제일 비슷하게 나왔어요. 우리 막 점수차 막 4.5점씩 나오고 막 이랬는데 하나 빼고 지금 다 똑같아요. 네네네. 4.5점 막 이렇게 나다가 갑자기 오늘 가성비랑 그 사운드 점수에서 완전 의기투합했어. 36, 11. 근데 사운드 진짜 좋아요. 아, 진짜 좋네요. 40점 만점에 36점이면은 와, 만점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엄청 좋아요. 모든 이 40점 만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리뷰어 입장에서 쳐보거나 상상할 수 있는 기타 중에 그냥 끝판왕. 존재하지 않는 기타의 이상향이 40점이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36점이라면 아, 대단하다.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사운드라는 얘기죠, 이미. 그러니까 대학교도 4.5 만점에 3.6 받으면은 장학금 받잖아. 그 정도로 자금 주진 않을 걸. 아, 자금 안 주나? 자금은 안 주지. 그렇습니다. 자, 뭐 하여튼 36점이라는 점수가 얼마나 대단한 점수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운드적으로는 소리적으로는 깔 게 없다는 얘기. 맞아요. 네. 이 없죠. 36부터 나오는 점수들은 그냥 뭐 다 진짜 그냥 좋아. 너무 좋아서 뭐 말이 필요 없다 이런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점 이게 평균 74.5가 나왔는데 지난 시간하고 동일하게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그 줄리안 라지 시그니처도 74.5였는데 저건 웃긴 게 우리 둘이 점수 차이가 많이 났어. 많이 났어. 77과 72에서 맞아요. 평균을 낸 건데 오늘은 75, 74 평균을 해서 똑같은 결과 74.5가 나왔습니다. 이게 저번 시간보다 제가 점수가 더 적게 나왔죠. 77점이었고 이번 75점이잖아.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성비에서 쳐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가성비 똑같은 네, 687만 원짜리 RD28 커스텀 볼게요. 근데 기타가 이거보다 더 좋게 느껴진다. 그러면 가성비도 올라갈 수 있어. 그렇죠. 사운드도 있어요. 올라가면서 가성비도 올라갈 수 있어요.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네. 자, RD28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